관여할 의향이 있고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그 사이에도 미국은 제재를 계속 집행하고 있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할 거냐는 질문에 배치의 변동을 주려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에서 언급했다시피 어떤 변화가 있다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이후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5원 80전 내린 리터당 1648원 9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1월 둘째 주 리터당 1807원으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지만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수영의 기대주 황선우 선수가 첫 출전한 25m 쇼트코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 선수는 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1초 60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2016년 박태현 선수 이후 5년 만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한남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진입지점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뒤집힌 채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국도에서 58살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리던 다른 SUV 차, 또 승용차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와 승용차 운전자 59살 B씨 등 두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울시도 밤 10시 이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운행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오늘 밤 10시부터, 지하철은 24일부터 우선 가능한 노선을 중심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이동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 올빼미 버스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 서해안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제주도 산지에 3에서 8cm, 충청과 호남 지방, 경북 북부 내륙은 1에서 5cm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오후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하고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도연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10분입니다. KBS. KBS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춰섰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불과 40여일 만인데요. 오늘부터 이 사적 모임 규모는 4명 이하로 규제되고요. 다중이용시설 저녁 이후에 영업시간이 다시 제한되죠. 정부는 지난달 말에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되돌려서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든 셈입니다. 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잠시 후 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위드 코로나 중단 이유 들어보고요. 의료 전문가도 연결해서 의료 현장 상황, 뭐 백신 효과 등등 궁금한 점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지은 씨.
네, 오늘 지방 방향은 물론 전반적으로 고속도로 상황 어렵진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천안분기점부터 9km 구간 정체고요. 이전으로 수도권에서는 신갈분기점과 서초부근에서 3km씩 막힙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판교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도 하고 있어서 이 구간 지나실 때 전방주시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송파부터 광암터널까지 6km 구간 가장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구리 남양주 요금소부터 5km 구간 밀립니다. 중부선은 양방향 진천 부근에서 3km씩 답답하고 남이 방향은 이후 서청주 부근에서 6km 구간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향으로는 증평 부근 1차로 사고 처리 작업하면서 뒤로 2km 구간 막히는데요. 영남권 살펴보시면 남해선 부산 방향으로 북창원 부근 1차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완료됐지만 2km 구간 밀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순천 방향으로는 창원 2터널부터 북창원까지 2km 구간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이제 방역이 강화돼서 오늘부터는 이제 전화로 연결할 수밖에 없네요. 박순봉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결국 특단의 대책, 즉 위드 코로나 중단이죠? 네,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내년 1월 2일부터 일단 16일간 시행을 합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그렇죠. 예. 네, 이후에 상황 봐서 뭐 다음 대책 방향을 정하게 될 거고요. 기존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4명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같이 살고 있는 동거가족이나 아니면 또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숫자에서 예외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 예외 조치는 그대로 계속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원래는 접종자들 사이에서 한 명의 미접종자는 이제 모임에 포함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게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미접종자는 소위 말하는 혼밥만 허용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접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이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이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다중이용시설을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일단 첫 번째 그룹은 유흥시설. 당연히 좀 방역이 취약하다 보니까 밤 9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인데 역시 이런 것들도 비교적 방역에 취약하다,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입니다. 대신에 3그룹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데요.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이런 곳들이에요. 예. 이제 대신에 그 청소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가지고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군요. 네. 그런데 대신에 같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들이 이용하는 학원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 앞둔 분들 계실 텐데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식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행사에 모일 수 있는 숫자는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모인다라고 하면은 5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49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접종자만 모인다, 그러면 299명까지 모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을 그대로 결혼식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에는 하나의 선택권이 더 있는데요. 미접종자 49명에다가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서 250명까지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건데 요약을 하자면은 하객들이 다 접종 완료자다. 그러면은 299명까지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꼭 미접종자가 오셔야 된다. 그러면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한 강화 조치는 이번에 발표가 되지가 않았는데요.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7,314명이었거든요. 뭐 숫자만 들으셔도 와닿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고 지난 15일 수요일 이후에 나흘째 7,0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숫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 예. 5,000명대가 두 번, 6,000명대가 한 번, 7,000명대가 네 번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평균 확진자는 6,898명이어서 거의 7,000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1,016명이 나왔는데 최다치이기도 하고요. 또 처음으로 1,000명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늘어나면서 또 병상 가동률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열흘 전인 지난 8일에 1,800명을 넘었었는데 그로부터 6일 만에 900명을 또 넘었고 또 그로부터 4일 뒤인 오늘 또 1,000명 선까지 넘어서 계속해서 최다 기록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5명이 늘어서 누적 166명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인원 제한 또 영업시간 제한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격탄입니까? 그래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 뭐 즉각 지급한다고요? 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KBS 라디오하고 평화방송 라디오에 연달아 출연을 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제 참모회의가 있었다 그래요. 청와대에서요. 예. 이 참모회의 때 이제 참모들이 보고를 할 때 1인당 7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문 대통령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더 찾아봐라 재원을 이렇게 지시를 해서 원래 내년에 쓰기로 되어 있었던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당겨가지고 올해 쓰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320만 명에게 지급을 할 거고요. 일단 연내 지급하게 되는 사람은 90만 명. 즉 지금 12월이니까 이달 말 안에 지급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30만 명도 내년 1월까지는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일괄적인 방역 지원금이고 그 매출 감소에 네. 따른 손실 보상은 또 추가로 또 대책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는데 이번 한 주는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의 가족들 관련한 문제로 시끄러웠죠. 먼저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아들의 도박 논란, 뭐 성매매 의혹 논란 이것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네. 이재명 후보 장남인 이동호 씨에게 나온 의혹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박 문제인데 조선일보가 지난 16일에 그러니까 그제 보도를 했어요.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후보 장남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가 미국의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여러 가지 도박을 한 이후에 쓴 걸로 보이는 글을 적은 겁니다. 예. 글 내용은 다 도박 경험에 대한 거고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글을 올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도박 초기에 500만 원을 땄다. 또 파워볼.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500만 원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적기도 했고요. 또 스스로를 도박 중독자다, 도박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은 글이 뭐 포커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100건이 넘고요. 예. 또 자신이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도박장을 드나들었다. 이런 후기 글도 남겼어요. 근데 이 보도가 나오니까 동호 씨도 이제 잠시 뒤에 입장문을 내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한 거죠. 네. 저희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사죄드린다. 그리고 또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성매매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동호 씨가 쓴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적힌 글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된 건데요. 그렇죠. 2020년 3월에 한 사이트에서 특정 마사지 업소가 위치한 그런 지역하고 상호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적은 글이 알려진 거예요. 동호 씨가 언급한 곳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업소를 이용한 다른 이용자들이 또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것들이 있는데 그 글들을 보면 이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호 씨도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즉각 사과를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즉각 굉장히 빠르게 했다라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보도가 나온 게 그제 16일 목요일 오전 5시 1분, 그러니까 오전 5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가 그날 오전 8시 51분에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도 안 된 시점에 바로 사과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거고요. 예. 이 후보도 역시 이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또 아들이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에 그치지 않고 입장문을 낸 다음에 약 45분 만에 다시 서울 여의도의 민주당 당사에 나타나가지고요. 또 사과를 공개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예.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이 사죄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0도로 고개를 숙였고요. 또 자식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 거는 아무래도 잠시 뒤에 또 짚겠지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그렇죠.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사과가 좀 굉장히 늦었거든요. 이걸 좀 대비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 아들이 후기를 쓰기는 했는데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후기가 있으니까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방금 또 언급했던 그럼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인데 먼저 허위 이력 논란이 크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발언 같은 것들도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의혹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YTN이 제기한 의혹인데 김건희 씨가 또 이 의혹을 해명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또 같이 짚어볼게요. 그렇죠. 일단 의혹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면 김건희 씨가 2007년에 수원여자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임용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이력서를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력서를 YTN이 확보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경력 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을 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에 재직했다라고 했는데 2004년에 세워졌으니까. 세워지기 전에 설립되지. 재직했다. 맞습니다. 설립되지 않은 협회에 재직했다라고 쓴 꼴이 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수상 경력인데 2004년에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 주최 측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 김건희 씨의 개명전 이름이 김명신 씨였잖아요. 뭐 김명신을 포함해서 김건희 모두 이런 사람 이름으로 뭐 응모되거나 출품된 그런 작품이 없었고 대상 수상자도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거 완전 거짓이다 이거군요. 네. 이제 이후에 김건희 씨가 인터뷰가 논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대상 수상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도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그러니까 이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인데 뭐 김건희 씨가 협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이 시기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재직 증명서 발급은 진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협회 직원들이 일부 나서서 또 우리는 김건희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공방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외에도 논란이 됐던 거는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검증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또 공무원 공인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랑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의혹 더 짚어드리면 이외에도 김건희 씨가 2003년에는 미술작가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작품을 출품하게 되면은 과거의 전시 경력 같은 걸 적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경력 중에 2003년에 폴트레이트 전 삼성 미술관 기획 이렇게 적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기획이 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미술관 측에서는 일단 삼성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호암 갤러리, 호암 미술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획이 없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보도를 처음에 한겨레신문이 했는데 김건희 씨가 여기서 해명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당시 성남 분당에 있는 삼성플라자 건물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거를 이렇게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또 이 해명조차도 거짓이라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게 K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삼성플라자 갤러리에도 이런 이름의 전시가 당시에 없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네. 뭐 사과를 후보가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됐었는데 며칠 지난 끝에 결국 어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죠? 네. 논란이 시작된 지 4일 만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고요. 사실 의혹이 불거지고 다음 날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김건희 씨를 찾아갔는데 그중에 한 언론사하고 김건희 씨가 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사과드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 응한 과정이다 보니까 이 공식적인 사과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한 겁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과문을 적은 종이를 꺼내가지고 읽었는데요. 내용 전해드리면은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예. 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주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논란에 응한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지금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이 아직 명확히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다. 내용을 더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아직까지 추가 공방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책을 낸다고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 그리고 뭐 일부 답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책은 이번 달 말에 나오고요. 제목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데요. 이건 지지자가 보낸 편지 중에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입장을 일부 적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다만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책을 또 갑자기 낸다. 결국 이제 지지자들과 했던 소통을 계속하겠다. 이런 뜻이로겠군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하지만 한파특보는 기온이 낮 동안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 11시에 해제가 됐고요. 현재 서울 기온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하 2도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1.2도 올겨울 최저였고요. 대관령은 영하 17.0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낮 기온은 서울이 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오르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춥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추위가 좀 풀리는 건 내일 오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기온이 그나마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약간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세종 1도, 대구, 강릉 각각 3, 4도 예상되고요. 이제는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폭설이 예상되는데 오늘 오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나 강한 눈이 오겠고요. 전국 곳곳에 오늘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 일부 전북이나 경남 내륙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오겠는데요. 오늘 밤 시점에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수도권에 눈이 빠르고 강하게 지나는 시점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인데요. 서울도 포함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짧은 시간에 강하게 눈이 오면서 1시간 동안 4cm 안팎의 눈이 쏟아져 내릴 수 있겠고요. 오후 시점 되면
특별히 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충청 전라권에 이렇게 눈비 소식이 있고요. 예상 적설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 산지가 3에서 8cm 많은 편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예상이 됩니다. 내일 오후에 추위가 풀리고 나면 조금씩 기온도 더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계속 내일까지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오늘 좀 주의하시고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이현 씨. 네, 앞서도 들으셨지만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차를 가지고 나오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오늘은 날씨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고속도로 이용 차량 많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의 소통 원활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의 정체도 줄고 있는데요. 지금은 화도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도 많이 어렵진 않은데 천안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천안 분기점부터 9km가량 영향을 받고 있고요. 천안 분기점에서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갈아타신다면 논산 방향입니다. 남풍세에서 차량 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쪽의 정체가 역시 사고 때문이고요. 남이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1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이 확진자 또 중환자 폭증으로 좌초됐죠. 오늘부터 4단계급의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자, 정부 당국자 또 관련 전문가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의 박향 방역 총괄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뭐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다시 돌아간 건 없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무릎을 꿇은 셈인데 이렇게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 쭉 해봤었을 때 11월 넷째 주 12월 들어서면서 계속 위험도가 높음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위험 요인으로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확진자 뭐 숫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으로 60세 이상으로 어떤 위중증이 늘어나면서 의료 그 대응에 병상에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의 변화도 심상치는 않고요. 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되면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다. 뭐 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중증 숫자가 중요한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급격히 안 늘어날 거다 이랬었잖아요. 그 예측이 어긋난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도 그랬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백신 효과가 아마 6개월까지는 갈 거다라는 예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백신 효과가 6개월 정도 예상했던 거가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어쨌든 고위험증, 고위험군이나 위중증이나 사망이 늘고는 있었지만 돌파 형태로 하면서 특히 고령층의 돌파가 감염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면서 급증했던 게 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예상한 위중증보다 더 많은 위중증이 생겼다. 한마디로 그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한 1.6% 정도 위중증이 달성했고 한 1.78 정도 예상을 했는데 2.7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네, 백신 효과가 이제 기간이 훨씬 짧아져 버린 게 주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백신 효과 접종 간격을 줄인 겁니다. 예. 그 바로 그 위중증 환자 발생률이 뭐 1.6, 1.7이었던 게 2.7이 됐다. 그러다 보면 그 예상했던 그 숫자를 가지고 병상도 확보하고 해놨을 텐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만 명까지 간다 하더라도 1.78 정도로 했었고 단계적으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짧아져 버리니까 특히 이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발생을 하면서 예. 순간에 그 방역 의료 병상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보면은 뭐 하루 뭐 몇십만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인구가 우리랑 뭐 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영국 이런 데들이 어찌 보면 우리 한 일곱 여덟 배씩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나라들은 병상이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차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증상이 있더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조금 확진자가 있거나 경증 무증상에도 생활치료센터로 격리치료를 좀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재택치료 중심이었고요. 환자가 심해지거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모니터링을 이제 주치의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병상에 옮기는 기본적인 문화 차이 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데 병상에 없거나 이렇게 할 때 불안과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좀 맞춰서 의료 대응을 하다 보니 조금 피부로 느끼는 감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 확진자 가운데 입원율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병상에 입원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우리 그런 나왔던 거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병상 효율화라든가 또는 생활치료센터 개념, 물론 이제 재택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6, 70%는 재택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불안감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1,000명을 처음 넘어섰다고 하는 위중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그저 그냥 그 증상 때문에 입원한 숫자를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위독한 위중증 환자만 1,000명이 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위중증의 그 단계를 구별하는 게 이제 산소 호흡기, 여기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투입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그 위중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산소 공급이 좀 필요하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고 이제 되게 그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중증 병상으로 예. 들어가신 분들은 뭐 이제 정말 인공호흡기를 단다던가 ECMO라는 특수 기계 장치를 단다던가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으로 구별할 때는 아까 그런 산소 포화도가 예.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정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산소 그 지원이 필요 없는 입원 환자 숫자는 훨씬 더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증증에 입원한 경우나 또 경증으로 계신 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 또 의료 지원이 조금 이루어지는 생활치료센터에도 있고요. 대부분 중증증에 많이 계시고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워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어떻게든 다시 그 규제 강화로 가지 않으려고. 일단 모임 인원수를 6명까지로 이렇게 수도권의 경우 제한한 조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죠 전혀? 전혀 안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하고 나서 그 확산세 속 그 간격은 좀 줄었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11월 말, 12월 초에는 막 그 전주 대비 그 확진자 숫자 막 이런 걸로 보면 막 28%, 30%, 12월 첫주는 30%까지도 넘어갔거든요. 예. 지금은 전주 대비로 하면 한 15% 정도 내로 약간 더 주춤한 상태이긴 합니다. 조금 효과는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확진자 숫자가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방접종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예방접종이 좀 늘 90% 넘어가면서 거기 확진자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대폭 강화된 조치를 1월 2일까지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른바 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대폭 축소했는데 이 효과는 1월 2일 이후에 나타날까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제는 이제 접종률이 그만큼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반 이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어르신들도 지금 60%대고요. 또 이제 결국은 미접종자가 또 그 위중증이나 사망자의 50% 이상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접종자들도 접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청소년도 확진자는 20%가 넘는데 접종률은 아직 오르고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미접종자가 그 2주간 기간 동안에 접종을 빨리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1차, 2차뿐 아니라 3차 접종까지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입증 되는 거죠.
지금 요양병원 시설로 저희들이 봤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실제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봤었을 때 3차 접종하면 사망 위험률은 91% 낮추고 있다. 또 중증이나 사망 이행도 92에서 100%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예. 뭐 이스라엘 결과에서도 감염 예방 효과가 뭐 11배, 또 위중증 효과도 20배가 높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접종, 3차 접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인의 경우는 그래도 한 뭐 80% 이상 저 접종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인분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간 저희들이 접종을 했었던 걸 보면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 효과는 뭐 12세, 17세도 마찬가지로 예방 효과가 96% 확인됐고요. 예. 이제 되게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10대 같은 경우도 심근염, 심낭염 발생하는 그 숫자가 뭐 성인들보다는 좀 낮은데요. 또 현재 한 30명 이상 정도가 고 1, 2, 3 또 중학생도 일부 맞은 학생들 중에 나타났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생들 전부 모두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부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제 화이자에서나 이 mRNA 백신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뭐 주사 맞은 데 통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예. 약간 피로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가장 걱정했던 심근염, 심낭염 같은 경우는 확인된 학생들이 모두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백신 이상 반응 발생률은 성인보다도 오히려 낮다? 그겁니까? 신고한 건수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렇게 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학부모들은 뭐 위헌 소송도 내고 그 뭐 접종 거부 운동도 하고 그럴까요? 어쨌든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접종으로 인한 전체적인 그 이득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봤을 알겠습니다. 때는 네, 적극 네. 맞추시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조금 더 일찍 위중증 발생이 좀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병상 확보, 의료진 확충 이건 안 됐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단계에 따라서 준비는 했었는데 또 병상 확보라는 게 오늘 시작한다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병상에서 일반 환자, 급하지 않는 환자 이런 걸 재편을 해야 되고 또 병상 확보한다고 해서 또 의료 인력이 순증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엄밀하게 따지면 의료 인력 확대라기보다는 의료 인력 재편이거든요. 재편이죠. 예를 들면 네네 저희들도 지금 그 전문의나 이런 데를 딴 데서 빼올 수 없기 때문에 예. 공중보건의 중에 전문의 또 군의관 중에 전문의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차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내적인 좀 어려움도 조금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국민들께 하실 말씀의 핵심은 얼른 적극적으로 백신 맞읍시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에 연말이라 모임 같은 거 저희들 예. 물론 숫자 제한했지만 잘 지켜주시고 모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의 박향 방역총괄반장이었고요. 자 이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병원 현장 정말 어렵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뭐 중환자실이랑 일반 병동, 코로나 환자 보는 병동 이미 꽉 찬 지 오래고요. 계속 지금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저희 병원 중환자실 비면 저희 응급실에서 진단된 환자들 올리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응급실로 코로나 확진자가 오면 이게 응급실 내에서 격리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제 좀 중환을 볼 수 있는 격리실도 3개를 만들어 놨었고요. 예. 그리고 외부 공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4개를 만들어서 7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했는데 예. 최근 들어 최대 6명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대기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응급 환자인데 뭐 열이 나거나 그러면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응급실에 진입도 안 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그만큼 이제 코로나 중환들의 이제 입원이 잘 안 되니까 응급 의료 체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 지금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대기 환자 뭐 이런 분들도 꽤 많다면서요.
예, 일단은 대기 환자가 뭐 수도권에만 뭐 천여 명씩 있는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구급차가 출동을 했는데 병상 배정이 안 돼서 몇 시간씩 구급차 안에서 계시거나 아니면 예. 119 요원이 산소를 들고 가서 집에서 병실 배정될 때까지 산소를 연결해 놓고 기다리는 예. 그런 상황도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입원을 대기하는 뭐 천여 명 이상의 숫자가 전부 다 산소 지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은 아닌 겁니까? 예, 그러지는 않고요. 아. 그중에 한 35% 이상이 한 70대 이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정말 산소 공급이 응급으로 필요한 환자분들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다만 예. 이제 산소가 필요한 수준 정도의 환자가 치료가 정말 몇 시간 또는 하루 뭐 이렇게 이제 늦어지게 되면 중증으로 빠르게 가죠.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제 걱정인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정부한테 제가 물어봐서 그 대답을 얻은 게 우선 첫 번째는 정부도 애초에는 뭐 만 명까지 발생해도 그러나 백신 효과 때문에 위중증 발생률이 한 1.67 정도로 멈출 줄 알았는데 이게 2.7까지 높아졌다. 이게 예상 밖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네. 원인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제 백신 접종자의 효과가 빨리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예, 되거든요. 정부랑 얘기가 같네요. 예. 예. 일단 9월, 10월까지는 주로 미접종자에서만 중증 환자가 대부분 나왔는데 예. 지금은 중환자실의 반반 정도입니다. 미접종자가 반, 접종자가 반인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접종자, 접종자에서의 중증 환자만 일단 우선 3차 접종으로 줄이게만 하더라도 예. 중증 환자의 많은 숫자가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유행 상황을 통제하게 되면 미접종자 접종자 둘 다 이제 중증 환자 발생 빈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잘만 작동하면 일단 중환자 의료 체계는 일단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영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병상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답변이 먼저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야 돼. 문화적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입원율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거는 저 이해가 됩니다. 확진자 전체 대비 입원율은 우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무리 영국같이 문화적인 그런 기반이 있다 해도 산소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산소 지원이 가능한 병상율은 우리보다 뭐 몇 배 더 많은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병실 부족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예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단 이제 다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 다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병실 숫자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을 간신히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중환자들의 치료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초과 사망률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질환에 중환자의 초과 사망률이 그다지 유행 상황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은 그런 초과 사망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일반 질환으로 사망하는 게? 네, 예. 그럼 뭐 이제 뭐 고관절 수술 같은 게 보통 제일 좋게는 2주 내에 수술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뭐 3개월, 6개월 동안 그냥 기다리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들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위험상을 얘기하고 이런 수술을 다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고 예. 그렇게 많은 환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도 뭐 물론 공공의료가 영국보다는 훨씬 적긴 합니다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급들의 모든 병원들이 중환자실을 차출했고, 일단 일부 이제 중증증 환자인 전담 병동들도 대부분 차출이 된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동원, 그러니까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들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의 범위는 대부분 동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반 환자를 아예 미뤄두는 식 조치까지는 안 간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행 상황을 잘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 정도 위협까지는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더 상황이 나빠지면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선언을 해줘야 더 많은 확진자들을 코로나 확진자의 이제 의료 인력과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까지 갈지는 말자라는 지금 그런 의견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은 뭐 입원 대기뿐 아니라 그냥 저 여기저기 전전하다 사망하고 이런 것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대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술 차서 정말 너무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예 병원에 연락도 안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나마 의료적 관리를 우리가 그때 해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미국이나 네. 영국에 비해서는 그쪽은 어찌 보면 의료적 관리를 거의 포기한 상태까지 갔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환자가 처음 밀고 들어오니까 그냥 예. 그냥 다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한참 안 좋을 때는 이제 교통사고 났는데 소생 가능성 없으면 아예 병원으로 이송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주 정부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나마 의료적 관리를 해왔는데 그 한계 상황에 와서 다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코로나 환자도 열심히 보자. 그 수준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보음을 울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거리두기 강화하고 백신 그 3차 접종 기간을 3개월로 당기면 효과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인데요. 일단 이미 접종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에 있어서 중증 환자는 3차 접종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미접종자에서의 중증 환자는 3차 접종은 뭐 안 하실 거니까. 근데 유행 상황이 더 커지게 되면 미접종자의 피해는 더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행 상황을 완화시켜서 미접종자의 중증 환자도 같이 낮추자. 이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 나올까요? 일단 너무 유행이 커졌기 때문에 효과는 좀 늦게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나타날 걸 예상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사적 모임 인원을 살짝 줄였는데 이번 주에 그 확진자 증가되는 속도는 살짝 꺾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 주에 8,000명, 9,000명까지 올라갈 걸 예상을 했는데 맞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동량도 좀 줄고 더 사적 모임 줄이니까 속도는 꺾었으니까 예. 지금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적어도 평평하게 하거나 살짝 꺾이는 거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제한 없다가 6명, 8명으로 줄이는 것만 해도 살짝 꺾이는 효과가 나오긴 나오는군요. 예, 예, 그런 것 같고 또 국민들이 그만큼 더 동참을 해 주셨다는 부분인 거죠. 경각심을 갖게 되니까. 네. 예, 예. 또 한 번 걸렸다 나은 분들 가운데 또 걸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럼 한 번 걸렸다 나은 분들도 예방접종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접종 없이 걸렸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2회 접종 그대로 그 안 걸렸던 분과 동일하게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델타 변이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많았는데요. 오미크론은 델타보다도 재감염 사례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심지어 한 두세 배 정도 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일단은 걸리신 분들도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3차 접종까지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3차 접종. 근데 다만 지금 2차까지 완료하신 분이 이제 돌파 감염된 사례에 대해서는 3차 접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상황을 고려할 때는 감염된 이후에 한 2, 3개월 지나서는 3차 접종까지 완료하시는 게 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를 또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검사 받으려고 줄 서서 몇 시간 기다리는 데가 많던데 이걸 좀 대폭 확대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인력들이 한계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일부 뭐 민간을 위탁한다 그러긴 하는데 좀 총동원 상태에 또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이제 임시선별진료소를 최대한 늘려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만큼의 동원한 인력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건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까지 정부 당국자 또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설까 두려워 다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다시 좀 동참해 주십사. 백신 적극적으로 맞아 주십사. 이런 이야기네요. 제가 외국하고 자꾸 비교를 해본 게 우리가 외국보다 너무 실력이 떨어지나? 이런 궁금증 때문이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